네, 여러분 돌아왔습니다. 자, 어떤 것이냐? 오늘은 바로 자, 다트강총이라고 되어 있네요. 일단 뜯었고요. 다이소에서 2,000원 주고 구입한 겁니다. 다트장총, 다트 샷건이라도 있네요. 2,000원. 네, 괜찮습니다. 네. 일단 닦고 뭐 디자인은 보시다시피 그냥 이래요. 그냥 다트 미끄러운 표면에 잘 붙고 흡착 다트를 총구에 끝까지 밀어서 장전. 네, 특별히 장전할 필요는 없고 8세 이상이라고 적혀있네요. 자, 뭐 뒷면에 뭐 주의사항 등등 있는데 사람의 눈을 향해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써보니까 약해요. 그냥 다이소에서 예전에 샀던 것들 대부분 다 애기들 용도입니다. 네, 자, 다섯 발이 들어있다고 합니다. 네, 다섯 발 여기 들어있죠. 네, 다섯 발. 다이소에서 2,000원 주고 구입한 샷건, 예, 다트 장총, 예, 보이다시피 아주. 자, 외관 한번 볼까요? 굉장한 총이죠, 아주. 예, 샷건입니다, 무려. 오, 이거 움직인다, 이거. 물론 이걸로 장전되는 건 아니에요. 자, 제일 궁금한 쏴보는 것도 간단히 해봅시다. 이걸 밀어서, 자, 이게 장전이 된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걸 당기면, 예, 날아가네요. 이제 이걸로 장전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십자고도 십자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있어요. 뭐라 그러나 이거 조준선 같은 게 있습니다. 이 구멍으로 보면 십자로 뭔가 보이더라고요. 나름 도트가 아니고 스코프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그걸로 조준은 할수 있는. 그리고 크기는 작죠, 아주. 권총 크기가 이만하면 이 정도니까 아주 작습니다. 어른 손가락은 들어갈까요? 예, 들어는 가네요. 아프지 않아요. 예, 아프지 않아요. 그냥 뭐 이게 다고, 뭐 생긴 건 뭐, 예전에 그 레밍턴이나 이사카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, 뭐 별거 없네. 그냥 차이나 적혀있고, 허접합니다, 그냥. 예. 무게도 겁나 가볍고, 나사로 결합 체결이 되어 있네요. 여기도 그렇고, 여기도. 일단 그래도 드라이버로 고정, 나사, 드라이버로 잠궈 놨네요. 그래도 나사를. 그래서 뭐 그거 한거 같고, 여기 보면 이렇게 분해가 되네요. 그러니까 또 다른 작은 공간에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한 건지, 그냥 뭐 조립을 하려고 그런 건지 몰라도. 있습니다. 자, 벽에 한번 쏴볼까요? 자, 예, 바로 옆이 또 유리입니다. 자, 한번 움직여보자. 쭉, 보자, 보자. 잠깐 여기는 주방입니다. 자, 발사! 안 분여, 왜? 자, 이 쏘는 장면은 또 따로 애기들이 장전하는 걸로 해볼게요. 이제 붙네. 이게 얼마 안 붙어 있어요, 힘이 약해서. 흡착판이 좀 약해가지고, 여긴 지금 식당입니다, 식당. 주방. 흡착판이 좀 약해서, 좀 갖고 놀긴 조금 별로네요. 이게 붙는 거리는 한 3m? 3m 정도? 예,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자, 애기들 갖고 놀기 딱 좋은 다트 장총. 잠깐 짬을 내서 샀던 거 한번 찍어 봅니다. 재미는 없고 추천도 못 드리겠네요, 이거는. 그냥 애기들 데리고 할 만한. 어른 손에 이렇게 잡힙니다. 안 되겠죠? 애기들 가지고 놀기엔 참 재밌을 것 같네요. 네, 조사를 되시고 건강하십시오. 건강이었습니다. 자, 쏴보세요. 선생님 거기 있으면 총알 맞으려나. 조심해라. 뒤로 가고 발사. 난 8점이야. 나는 15점 할까? 발사! 끝! 자, 난 18점. 난 15점. 아니야, 발사! 난 18점 아니야. 좋아요. 아까 10 맞췄고, 발사! 지금은 8 맞췄어. 좋아요. 오케이, 그럼 난 500점. 벽에 몇개 붙었어? 너의 빵점. 아니, 뭐야, 떼놓고 빵점이라 그럼 되니? 나는 자, 여기랑 맞았어요. 그래. 빠빠이, 빠빠이. 빠빠이. 하고만 더 올라.